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2023년 시험 대비로 영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영상으로 이제 저한테 댓글이 가장 많이 혹은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얘기, 내가 노베이스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해당 기준에 따라서 어떤 강의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노베라는 단어를 그렇게 제가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어떤 뭔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딱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워딩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득이하게 이 노베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과목별로 노베이스냐, 유베이스냐에 대한 기준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공통 과목,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전공 과목은 크게 막 나눈다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고, 뭔가 특정한 전공에 대해서 관련된 시험을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그 시험에서 뭔가 유의미한 점수 성취를 얻었느냐, 아니면 대학교에서 해당 학과를 전공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 해당 유형별로 기준에 대해서 시작점,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뭐 입문 강의부터 들을 것이냐, 올인원을 바로 시작할 것이냐, 요약 강의만 들을 것이냐, 기출 문제를 같이 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 과목인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베이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보면은, 첫 번째로는 수능 국어에서 3등급 이내를 말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국어에서 3등급 이내라는 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하면 2등급 이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문학이나 비문학에서 어느 정도는 혼자서 대비가 가능한 상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능국어 3등급 이내라고 잡았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법이 취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문법이 취약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은 아마 아예 막 단어도 용어의 개념을 처음 들어보거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 요약 강의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고, 굳이 올인원을 들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학이랑 독해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경우, 뭐 공부한 지좀 오래됐다거나 어영부영, 뭐 EBS의 연계의 힘을 빌려서 뭐 문학을 잘 풀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읽기 능력 자체가 부족하거나 정보 처리 용량 자체가 적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슬림한 올인원으로 시작하실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선재 선생님 올인원도 그렇고 메가공무원의 이유진 선생님도 그렇고 2, 3배속이라고 붙여진 올인원이 있어요. 그거를 시작점으로 잡고, 아니면 올인원 분량이 이제 제가 예전에 올인원 러닝타임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가장 짧았던 권교 선생님의 올인원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정되는 올인원의 경우에는 권교 선생님, 제가 연구실장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문의를 좀 드렸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올인원보다 더 짧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베이스가 조금 있으시고 혼자서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범위를 정리하시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말고
기존의 재시생 분들의 경우에는 21년도 국가직 9급이 전 과목이 난도가 굉장히 적정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80점 이상. 그 다음에 올해 지금 22년에 치러졌던 국가직 9급 조금 쉬웠다고 판단이 되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고 유형들이 문법도 그렇고 문학이나 독해도 그렇고 표준적인 유형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85점 이상, 그러니까 한자 성어나 두자짜리 한자를 제외하고는 웬만큼 다 맞히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평균 이상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재시생용 이론 강의가 따로 있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재시생용 이론 강의나 아니면 특정하기 약한 부분, 뭐 암기가 약한, 뭐 표준어 규정이나 뭐 어문 규정, 외국어 이런 암기 부분이 약한지 아니면 문학이나 독해가 약한지 아니면 문법 이론이 약한지에 대해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강의를 선택하는 쪽으로 기준점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약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첫 번째는 전체 강의를 수강하실 필요를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강화가 되고 이거를 이 두 개에서 나타나는 약점들을 최대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편된 수능에서 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좀 일찍 하시려는 분들 중에 언어 매체가 아니라 화법 작문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문법 강화가 되기 이전의 수능 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아마 시험 연도로 따지면 제 기억인 2013년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이전의 수능 때는 문법이 그렇게까지 강화가 되어 있지 않고 보기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능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문법 기본 강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학이랑 독해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문법 기본 강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문학 독해를 혼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문법 요약 강의 혹은 문법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본 강의들, 책도 단독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 내용들까지 포함했을 때 뭔가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강의가 첫 번째가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 이선재 선생님 거죠. 그 다음에 이태종 공단기 이태종 선생님 거, 요렇게 세 분은 공단기고요. 이유진 선생님 거는 이제 메가 공무원이겠죠. 마무리 교재나 이태종 선생님 경우가 강의 같은 경우는 문법이랑 문학 독해가 별도의 교재로 출간이 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짧지만 필요한 기본적인 설명들까지 충분히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권해드리고, 권규호 선생님의 올인원, 그리고 메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대로 기본서로 하는 수업이지만 강의가 좀 짧게 진행이 되는 강좌입니다. 지금 32강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6강에서 40강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배속 올인원에 비해서는 한 절반, 3분의 1 정도의 32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절반 이하의 강좌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별밤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단원별 문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론을 정리해가는 강의이고 교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시생이나 이제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 강좌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뭐 기출문제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이론 강의를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준이 여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 4등급 이하, 2021, 2022 국가직 9급에서 80점이 안 된 점수를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법을 강의만 듣고 문학
문법 강의만 듣고 문학 독해를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부 순서부터 정하셔야 돼요. 문법, 문학, 독해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는 없고 문학이랑 문법을 병행해서 같이 하고 독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문법이랑 독해를 같이 하고 문학을 후순위로 두시거나 요 방향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독해력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요 방식을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암기가 약하다 하는 경우에는 문학을 먼저 진행을 하시면서 고전 문학에 대한 작품 정리와 함께 문법을 하고 독해로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학이랑 독해는 단순히 작품을 정리해주고 암기해주고 뭔가 문학사를 공부하고 이런 강의들보다는 개념어에 대한 설명, 문학 개념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 읽기 방법을 다루는 강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사의 네임빌드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분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전공 과목이 도입이 되고 나서 공통 과목과 전공 과목 간의 관계, 이제 비중, 시간 비중을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야겠지만 아무래도 전공 과목의 비중이 점차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뭔가 네임밸류, 합격생의 숫자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분량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영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대평가 영어일 때는 2등급 이내, 절대평가일 때는 원점수 85점 이상. 다만 EBS 연계가 작년부터 아마 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80점 이상이라고 보면 뭔가 기본적인 구문, 독해, 문법에 대한 베이스는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공인영어 시험이 있잖아요. 토익 R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1년 이내 정기 토익, 실제로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본 모의 토익 말고 정기 시험장에서 RC가 400점 이상일 경우, 그 다음에 정기 탭스가 3등급 이상일 경우 3에서 뭐 1, 그 다음에 IBT 토플을 기준으로 했을 때 RC 30점 만점에 20점 이상이라면 베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한 경우 구문이랑 독해에 대한 기본 강의는 일단 제외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거의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탭스와는 다르게 나머지, 탭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들 같은 경우는 문법에 있어서 공무원 시험과 범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요약 강의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어휘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어근이랑 접사를 활용하는 어휘 강의 하나 정도는 얘는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풀전 제일 유명하죠. 그 다음에 김수환 선생님이 작년부터 굉장히 뜨기 시작했는데 속된 말로 뜨기 시작했는데 김수환 선생님 강의 중에 코드형 문법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요약이랑 문풀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김균 선생님의 포인트 99 같은 경우도 OX랑 이론 정리가 같이 한 권의 교재로 들어가 있고 강의도 13강 14강 정도로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재시생분들 혹은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900제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 교재 자체에 40포인트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연습을 하면서 포인트 정리를 하기에는 적절한 교재이자 강의라고 판단이 돼서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교재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문이랑 독해 기본 강의가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데 강의를 수강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하프보다는
완결된 교재 형태, 그러니까 해설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교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기출은 2017년 이후의 것만 풀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 올해 진행됐던 것까지 하면 총 6개년에서 7개년 정도, 6개년의 기출 문제만 풀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드리면 에듀윌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집 6개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기출 문제 중에서 분량이 좀 적고 그 이후에 동형이라던가 단원별 문제를 좀 많이 연습할 수 있는 김수현 선생님의 기출 300제, 그리고 해커스에서 7개년짜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해설지가 굉장히 자세하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에 충분할 거고, 그 이 김규 선생님 하다 같은 경우는 이 400제 중에 200제가 19년도 기출이에요. 19년도 기출인데 19년도 기출이 쉬운 기출부터 어려운 시험까지 모두 섞여 있는 기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무원 시험의 틀을 확인하기에 좋고, 나머지 200제는 이제 창작 문제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앞에 있고요. 하단은 뭔가 기출문제랑 다른 문제를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기출문제의 분량을 최대한 좀 줄여보고 싶으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여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포함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휘거든요. 공무원 어휘와 독해나 독해에 필요한 어휘를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어휘 교재도 보고 공무원 어휘 교재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휘 교재는 한 권만 있으시면 됩니다. 한 권만 있으면 되는데 기본 어휘 교재에, 그러니까 기본 단어를 다루고 있는 어휘 교재 하나, 그 다음에 공무원 어휘 문제에 나오는 어휘를 대비하는 거는 별도의 어휘 교재를 보기보다는 마무리 교재를 활용해서 요 조합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나는 어휘가 기본 단어는 괜찮은데 어려운 단어를 잘 모른다 라고 한다면 공시 어휘 교재 하나, 마무리 교재 하나에다가 공부 중에 모르는 단어를 추가로 정리하는 과정으로 기본 단어를, 혹시나 부족한 기본 단어가 있다면 모르는 중에 나오는,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장은 신문철 선생님의 복합에이지 혹은 김균 선생님의 수능 필수 영단, 공무원 시험을 위한 수능 필수 영단, 이렇게 두 개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 교재는 뭐 이 두 개 말고 뭐 더 유명한 게 없죠. 거의 뭐 쌍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기적의 특강이 좀 더 압도적인 위치에 있다가 최근에 이만할의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는 뭐 신무철 선생님께서 공무원 시험에서의 점유율을 조금씩 더 많이 갖고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만할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기본 공무원 교재, 공무원 어휘 교재 같은 경우는 신무철 선생님의 복화 익스트림 아니면 해커스 공무원에서 나오는 기출 복화, 이렇게 두 개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휘 어근접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교재는 이제 복화 익스트림에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까지 활용하실 거라면 복화 익스트림을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같이 이제 뭐 공무원 어휘, 김규현 선생님 공무원 어휘 끝을 문의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현재 시험 추세에서는 공무원 어휘 끝에 그 두 권 분량의 5천 단어 정도가 개인적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개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기준에 포함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필요하다면 입문 강의를 수강을 하시되 뭐 중학교 수준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되도록 짧은 강의를 권해드리고 싶고, 올인원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의 공무원 영어 강의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딱 한 분이에요. 김수환 선생님. 올인원 비중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시기 때문에 이 김수환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올인원 세트 강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최근에 시험은 문법보다는 구문이랑 독해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가는 쪽으로 많이 시험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옛날처럼 문법의 비중이 높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이 세트 강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입문 강의는 심우철 선생님의 생단기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공무원의 장대영 선생님의 용어정리 특강이 있어요. 요 10강짜리인데 이 정도면 기본적인 강의를 기본 강의들을 수강할 수 있는 바탕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김규현 선생님 스타터팩을 넣어놓은 이유는 직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수가 낮은 직렬들 있잖아요. 그런 직렬들을 대비하기에는 괜찮은 교재와 강의이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듣고 나면 별도로 뭐 기본 이론 강의, 심화, 기본 심화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이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강의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점수태가 낮은 분들이 좀 쉬운 단계부터 진행할 수 있는 교재이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 문제의 난도가 낮아서 전범위를 공부하면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강의와 교재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두었고 이 두 개는 순수하게 입문 강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본 이론, 기본 심화를 별도로 수강을 해주셔야 되지만 스타터팩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강좌 분량이 좀 이 두 개에 비해서 크긴 하지만 하나만으로도 바로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어서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문 강의를 1강을 들어보고 구문 강의예요. 문법 강의가 아니고 혼자서 이 구문 강의를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볼게요. 한국사는 기준이 하나입니다. 한능검 고급. 최근 한능검 고급을 최근 한 1, 2년 내에 취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고급이 있는 경우는 요약부터 시작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한길 선생님의 필기노트 강의, 그 다음에 문동균 선생님의 판서노트, 그러니까 2분의 1 강의, 그 다음에 고종훈 선생님의 초스피드 개념편 해도 약간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따라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입문 강의 말고 그냥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입문 강의랑 기본 강의는 뭐 양을 좀 더 많이 다루느냐 적게 다루느냐 배경 설명이 더 들어가 있느냐 덜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셔도 분량이 조금 버거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기 때문에 한국사는 기본 강의부터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입문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두 경우 모두 OX를 좀 진행을 하시면서 강의를 병행하시는 것이 진도별로 따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냥 바로 객관식 문제를 풀어도 만 60% 70% 이상 마친다 라고 한다면 단원별 기출교재를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말하는 가벼운 OX는 고종훈 선생님의 슬림 OX, 기출 슬림 OX예요. 그래서 강의 듣고 바로 적용하고 강의 듣고 바로 적용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대신 주의사항이 범위를 넓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베이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영어나 국어나 다른 과목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비교적 적은 범위 내에서 많은 반복을 해서 남들이 다 맞힐 수 있는 걸 다 맞춰야 90점, 95점, 100점이 나옵니다. 100점까지는 좀 문제의 난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안정적인 90점, 95점을 받으려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거 하나 더 맞히는 것, 더 맞히기 위해서 두 배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 남들만큼 남들이 하는 범위는 다 해서 최대한 남들이 다 맞히는 걸 틀리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공 과목인데 행정학, 행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뭐 세법, 회계, 그 다음에 뭐 노동법 이런 것들이요. 보면 해당 과목이 포함된 다른 시험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느냐, 뭐 합격권의 1차를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성과를 얻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CPA라던가 세무사,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 이제 형사법이 있으니까 검찰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형법, 형소법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베이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바로 압축이론 강의를 하시면서 기출문제집을 바로 푸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론 강의부터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세법이나 회계는 기본서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문들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형법도 마찬가지고요. 압축이론 강의와 함께 기본서를 병행하면서 같이 회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사분들도 압축이론 강의 OT나 이런 공부법을 설명을 하시면서도 기본서는 압축이론 강의, 압축교재를 활용하면서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 행정학과 행정법 같은 경우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다루는 수업이랑 객관식 수험과의 괴리가 좀 크기 때문에 전공 여부는 용어를 이해하는 정도 이상의 이점을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전공을 하셨다면 대학교에서 관련 과목을 좀 한 2학기, 3학기 이상 공부를 하셨다면 비교적 좀 러닝타임이 짧은 이론 강의랑 기출문제집을 바로 병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에서 풀어주는 기출문제만 푸는 거 말고 그냥 기출문제집 자체를 병행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너무 좋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용어 이해도,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듣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아예 생전 처음 행정학,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낮다는 거지, 그분들보다 뭔가 월등한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좌 예시를 조금 들어드리면 행정학 같은 경우 좀 짧은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보통 행정학 올인원은 문제를 같이 풀거든요. 올인원을 진행하면서 그런 문제풀이를 제외한 이론 설명 부분이 좀 짧으신 분들, 공단기에서는 최영희 선생님, 외과공무원에서 황철곤 선생님, 이렇게 두 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박준철 선생님, 정인국 선생님, 유이훈, 전효진 선생님 이렇게 있으시면 될 거. 요거는 다 베이스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고, 베이스가 없는 분들은 행정법 같은 경우는 민준호 선생님 강의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설명을 굉장히 친숙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정리도 잘 되고, 박준철 선생님도 뭐 노베이스 분들이 많이 듣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두 분을 비교했을 때 저는 민준호 선생님의 설명이 좀 더 비교적 공부하기 편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준호 선생님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목별로 베이스가 있고 없고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고, 각 해당 항목에 따라서 강의나 교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뭐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을 대비하는 영상들이 차례차례 올라갈 텐데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